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덮어낸 된 거냐면은 걔네 상대할 때 표시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끝날 때까지 못 나가거든요. 그동안 디나일 당하는 건데 그 시간에 주면은 그 시간 끝나고 기다렸다가 나가도 미니언 손에 적어지니까 그냥 딜교 안 해버리고 숨었다 나가면 돼요.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한번 사실 뭘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나마 한번 맞추고 이제 두번 맞추고 왕 신난다 못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금방 끝나니까 다시 10 나오면은 금방 나오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에서 메리트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지난 봄 캐넨이랑 비교를 하면요. 그때 기본 데미지가 6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완전 지금이 54.6이죠. 네. 사거리도 그때는 꽤 길었는데 사거리 너프가 굉장히 나요. 컸었죠. 네. 그러니까 완전 뭐 쉐이크 얘 몸도 안 좋아요 초반에. 네. 네. 버리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육내는 이래야 소킬 한 방 나와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이제 다시 그때처럼 작년 이맘때처럼 이제 한번 사장된 뒤에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다른 느낌의 너프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말 해야 재밌어. 그래. 아. 그런 말 해야 나중에 다운 받아 보고 비웃잖아 우리.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 친다면 걔 쓰레기. 걔는 고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네. 전 여기서. 저희 예측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곧 캐넨 그 서론 추적자 캐넨 같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네. 곧 세일하겠네요. 사야지. 막판에? 어 무조건 이거는 웹하드 망하기 전에 무슨 2배 충전 이벤트 하는 것처럼 아 그런 거더라고요. 무조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저희 밑에 그 지하에 있는 그 사우나도 막 네. 사장님이 망하기 전에 막 정액권 막 팔았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카직스 사야지 너프염.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어 이거 진짜 캐넨 세일하면 소름 돋겠는데요. 세일할 것 같다고 생각이 캐넨 제이스 막 이렇게 세일 그러면서 그 세일 타이틀에 이렇게 적는 거죠. 어 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챔프들을 모아서 세일을 합니다. 제이스, 캐넨 또 뭐 있죠 이번에 하향 당하는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일 되고 그 다음 주 패치로 다 쓰레기 막 이런 거 괜찮은데? 이거 만약에 괜찮네. 하이라이트를 편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세일할 때면 그럼 저기다 오라클 표시 하나 띄우려고요. 어이구 예언자 네. 아 메카직스 나 메카카직스 샀는데 꿀이라 그래가지고 아 오늘 한 판으로 더 해야겠다. 백마음이 그 열심히 연습하라고 노말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뜬금 네. 뭐 아무튼 뭐 저랑 크게 상관없는 어플입니다. 어차피 저는 뭐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챔피언 직스입니다. 휴대용 폭약 W가 상향됐어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폭약이 날아가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지금 상당히 좀 빠른 편인데 속도도 증가하고요. 넉백거리가 상승합니다. 네. 네. 약간 아슬아슬하게 애공하고 벽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좀 큰데요, 마지막 줄에? 그렇죠. 휴대용 폭약이 땅에 닿으면 바로 터질 수 있도록 날아가는 사이에 스킬 한 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W 눌러놓고, 놓고 다시 눌러서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시간 끝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제는 빵빵!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빵빵이 되는 거. 그리고 거리 벌어지면은 정글러 개모 때 그냥 가운데 놓고 정글 앞에 던지면서 얼굴에 터뜨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난다, 신난다. 예,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물감옷 같은 느낌이죠. 맞춰야 뭐 되는 얘기라서. 네, 이거 마지막 줄 확실히 좀 좋네요. 맞추기도 쉽고 이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워낙 쿨이 긴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네. 상향은 아닙니다만 쿨다운이 휴대용 폭약이 폭발할 때가 아니라 스킬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돌기 시작해요. 네, 이건 뭐. 아, 이것도 그래도 뭐 상향이죠. 뭐 나름 뭐. 1, 2초. 네, 1, 2초. 아니, 캐넨은, 아니 한 4초. 네. 캐넨은 좀 어깨 힘을 길러야 돼요. 어깨 힘을. 너무 높이 던져 궁을. 뿅 던져서 펑 터지면 되지. 직스. 아니 직스. 캐넨이 아니라 직스. 내가 근데 진짜 와 이건 맞겠지 하는데 피 다 빠지고 펑. 이게 너무 애매해서 그러니까 판테오는 그렇다 쳐도 직스는 좀 더 그거는 시간 빠르게 해줘야지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궁이 좀 건희 중에서 영어 잘하시잖아요. 먹힐까요? 아, 근데 제가 할 게 아니라서. 네. 궁속이 좀 느리긴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는 오래간만에 직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고, 예, W를 뭐, 해치줬다니까. 아니면 직스는 진짜 평타 사거리를 더 늘려버리든가. 그러면 또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사기인데? 너무 사기가 될 것 같아요. 탑에서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막? 패시브 자체도 좀 잘만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써요, 진짜 써요. 진짜 써요. 패시브도 이용 잘하면 굉장히 그 라인전에서 압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챔피언이 가장 애매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스에 대해서 원래도 좀 의문이었고 네. 그게 좀 확신이 된 게 LG의 역습 경기 3경기 때 직스 나온 이후로부터 좀 그게 확고해져서 전 직스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직스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끝까지 끝내 버리더라고요. 네. 네. 시티즈 메인이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의 이제 PV섭의 추가 소식은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섭 얘기를 또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존야 버그로 인한 잭스 글로벌 밴.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오니스킬, 온넥스트잇.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오니스킬이 존야를 쓴 이후에 온넥스트잇이 확인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풀리긴 풀렸는데 잭스 말고도 어떤 분이 조사를 해주셨어요. 그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 잭스 제외해서 건물에 소모되지 않는 오닛을 갖고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레넥톤이라던가 모데카이저, 니달리 등이 그런 오닛 스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어떤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 네. 버그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게 플레이하던 챔피언이 있다면 한 번씩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연기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LPL 소감부터 좀 그렇죠. LPL이요? 네. 경기 시간을 3시간 잡으면 퍼즈가 4시간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그 네. 가장 이제 큰 임팩트 있는 느낌이었던 거죠. 네,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장 충격했던 건 3, 4위전이 ING와 W였다는 거. 그 점이 충격적이었고 바루스. 바루스. 네,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중국의 고정배는 바루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바루스를 어떤 느낌으로 배나냐면요. 그냥 누가 바루스 잘하니까 배나자. 바루스가 좀 사기인 것 같아? 배나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제스처럼, 야, 얘 가져가면 져. 얘 가져가면 무조건 사기야. 무조건 이겨. 이런 느낌으로 중요한 타이밍에 바루스 배네요. 거의 투페 제이스 느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예. 네. 해외리그 보면은 투페 제이스가 같은 팀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바로 어제도 나왔죠. 네. 뭐 제이스, 앨리스, 케네 뭐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루스 쪽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잉?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굉장히 막 한쪽으로 오피 챔피언 몰려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뱀픽도 네. 좀 추세 같은 게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라마다 달라요. 네. 가장 선구자적인 걸 보여주는 거는 중국과 유럽 쪽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멘탈을 만드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듬는 데 네, 다듬어서 완성. 네, 굉장히 특화돼 있고. 네. 아무튼 뭐 계속 얘기 드리자면은 3, 4위전은 이제 3위가 IG로, 네. 4위가 월드엘리트 결정이 됐고 경기 내용은 뭐 양 팀 모두 경기마다 약간 원사이드했어요. 미드 그러니까 어떤 미드가 잘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랐어요. 그 뭐 쯔타이가 잘하면 쯔타이가 초반에 좀 잘했다. IG가 이기고 W의 뭐 미사야가 로밍에 가서 킬을 먼저 따냈다. 그럼 무조건 W가 이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1, 2위전이 결승전이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이게 네네. OMG가 1경기까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영법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운영이 어땠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5대5 대시전 중에 한 명이 라인 클리어를 가잖아요. 자신의 팀이 라인 클리어를 가서 4대5 만들어지면 한타 안 만들고 상대가 라인 클리어로 4대5 대시전 만들어지면 바로 한타를 그냥. 걸어서 바로 이득을 봤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OMG가 완전 사기구나 이런 느낌 들었는데 역시 롤은 재평가거든요. 그렇죠. 다음 경기 바로 또 PE가 이겨내면서 네. 역시 롤은 재평가구나 이런 말 했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즈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네네. 경기 시간 3시간에 퍼즈가 4시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퍼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게 좀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경기 PE의 미드라이너가 제이스를 픽했는데 진짜 분위기 좋았어요. 제이스가 초반에 쌍버프 가져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이스가 막 3번, 4번 계속 던져가지고 놀이터 하시는 분인가? 계속 던져가지고 경기가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이러고 그냥 이러고 끝났어요. 4천만 원 빵인데 이러고 끝났어요. 네. 상금이 1등이 9천만 원 거의 1억이거든요. 1등이 9천이고 5등이 2등이 5,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 큰 경기고 양팀 모두 사실 약간 의아한 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기였는데 그 뜬금없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그거 퍼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느껴진 게 생방 중에 좀 퍼즈가 많아지면 보는 시청자분들 지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시청자분들은 다운받아 보세요. 그렇죠. 다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수가 지쳐 던진다니까. 선수가 지쳐가지고. 정신 나간 게 다 눈에 보여요, 보니까. 500원. 1경기 500원. 그렇죠. 네. 한 경기 500원.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아, 그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다 지난주, 지난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그렇습니다. 역시 한 달에 15,000원만 내시면 모든 저희 나이스 게임 TV의 프로그램을 HD 화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너무 길었고 또 이거 전문가의 입장이고 저희가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상외로 사실 그 OMG가 굉장히 특출난 실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이번 뭐 롤드컵만 출전한다면 이건 난리 나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FA 결승 때는 결승에는 좀 예, 이상하더라고요. 네. 뭔가 중국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먹히는 실력이 아닌가 막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진짜 퍼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양팀 모두 약간 좀 이렇게 넘치쳐가지고 실수가 네. 몇 개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한국의 제이스 같은 캐넨, 제이스 캐넨 같은 메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잘 다루는 팀이 잘 이겨요. IG 대 WG도 그걸 보여줬고, IG가 그런 한국 메타 좀 잘 빨리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아직 결정이나 추진까지 못하고 있는데, 네. OMG나 PE 포함 이런 중국 팀들이 한국 팀과의 경기 관련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하고 연습을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전에 배틀로얄처럼 네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진행할 때 여러 고려 요소가 있어서 진행 못하고 있고, 중국과 진짜로 올스타전이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중국에 특히 그쵸. 왜냐면 중국 선수들 자체도 중국의 최고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이 워낙 임팩트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중국 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한국 팀들과 연습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한국 서버에 넘어와서 솔랭을 하는 선수도 예전보다 더 많이, 예전에는 특정 상위팀 선수들만 했었거든요. 네네. 더 많이 늘어났고 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잘하면 여러분께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뵐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좀 그렇고, 좀 드레이브를 아까 말씀하셨죠. 드레이브를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 근데 그 드레이브 쓰는 게 의외로 드레이븐 특출나게 뭔가 보여주진 않았어요. 드레이븐이 뭐 한타 때 뭐 누굴, 뭐 드레이븐의 리그를 환영한 거 이런 거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잠깐 간탄화시간 해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케이틀린 같은 픽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좀 이용이 되면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드레이븐은 결과적이지만, 이게 왜 쓰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걸 왜 쓰지? 라는 느낌. 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전문가 입장에서도 왜지?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분도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별색이 약간 소문난 채 먹을 거 없다라는 느낌? 네, 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포즈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기대치만큼의 경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와드도 좀 요즘에는 거의 뭐 한 팀 시점으로 끄고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이 박잖아요. 근데 네. 중국 리그는 좀 덜 박는다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를 다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게 어떤 흐름인지 아니면 그때 경기가 그랬던 건지에 대한 결론을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스타워즈 8. 여기서 이제 7월 6일, 7일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WE와 IG 그리고 PE와 LGD 그리고 이벤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초선전. 뭐냐면요. 그렇죠. 이벤트전으로 챔스 우승팀 그리고 NLB 우승팀. 네. 우리나라 팀 두 팀이 출전합니다. MVP 오전과 나진 소드. 나진 블랙 소드. 나진 블랙 소드. 죄송합니다. 네, 블랙 소드. 네. 화이트 실드. 스타즈워 8. 그렇죠. 네. 이게 매년 진행됐던 그 이벤트, 아까 그 초청 경기고. 네. 나머지가 이제 중국 위주로 팀이 짜여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뭐 픽스되면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아마 나이스 게임트에서 방송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이제 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벤트 매치를 초청을 하면은 같은 나라 팀 두 팀보다는 이렇게 섞어서 매칭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뭐,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팀들에게는 약간 자존심 싸움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간접으로라도 그렇게 서로 뭔가 본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스타즈워가 이제 매년 하는 또 꽤 큰 대회다 보니까는, 네. 뭐, 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중국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고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일본 리그가 또 아 그렇죠. 핫하죠? 보통 이제 갑본 리그라고 사실은 이거 제가 좀 이거 준비하려면 다 챙겨봐야 되는데 네. 아, 좀 이게 흥미있게 지켜보지는 못했어요. 켜놓기만 하고 네. 난 볼일을 봤는데 반응 자체는 굉장히 뜨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승현아 프로 할래? 가시면 지금 네 원탑 되실 수 있어요. 국민화도 될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어요. 일본이냐 국민이냐. 제가 일본은 좀 되는데. 아 하긴 또 워낙 다년간의 덕질로 언어 체계까지 마스터했죠. 갈까요 그쪽으로? 이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이벤트전이라던가 그런 느낌이 나는 뱀픽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죠. 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팬들도 그런 걸 볼 때가 재밌어요. 왜냐면 그 뒤로는 서로 너무 정교해지면서 진짜 프로 스포츠가 되면은 어떤 경기 외적인 부분에 몰입해서 보는 재미는 생기지만은
사람이 만족을 못하게 되잖아요. 아쉬운 게 더 많이 느껴지고 저조차도 이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어떤 평소 가지고 있는 기량이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라면 되게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더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지금이 더 막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일단 일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그 여성 해설자분이 그 영어도 잘 쓰시더라고요. 좋았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눈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가끔 찾아보셔도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일본 음성이 좋나요? 야미떼 뭐 이러겠죠. 아직 나온 건 없죠. 저는 나오면 바로 파일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넣으려고 한국 서버에. 일러스트도 궁금하고 생각해보니까 일러스트 새로 찍겠죠? 일본 서양과 좀 안 맞으니까 뽀삐 같은 거 쓸 일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네. 뽀삐가 일본 일러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네. 예, 사기치겠죠 또. 가능성 있죠. 지금도 그 전태호 뽀삐인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된 스킨도 네. 하나 있고 하니까. 당장 중국 서버 해도 굉장히 그 외국인 같은 외모가 많으니까 네. 바꿨잖아 일러스트 몇 개. 네. 아 그러고 보니 일러스트가 굉장히 기대 많이 되네요. 그 만약에 완전 바꿔서 나온다면은 일본식으로 보통 뭐 해야 한다는 얘기도 좀 많잖아요. 이미 충분히 예쁜 친구들은 많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그렇게 말이 많지만 결국 끝까지 안 해줄 것 같은 떡밥조차 없는 시비르라던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탈의계 그 어떤 분홍 코드가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요. 기대되네요. 네. 네. 갑자기 눈빛이 빨간. 네. 기념 스킨이 나올 수도 있죠. 우통버섯 탈의계라든지 뭐. 아. 멜빵 탈의 이런 거? 이즈리얼도 우토모코 같이 나와서 멜빵으로 네. 중요부위 가려줘야 되거든요. 네. 탈의랑 이즈리얼 같이 있으면 딥 다크 판타지 이렇게 막 서로 아 괜찮네. 나오고. 그리고 산산조각 그런 거 할 때 이펙트가 촤 하고 한번 튀겨주는 거죠. 탁 찢어지고 멘탈을 그냥 산산조각 넣는다고 산산조각 옷이 탁 찢어지고 괜찮은데? 좋아요. 괜찮다. 산산조각 이렇게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멜빵을 촤 이렇게 아 아니면 옷이 딱 찢어지는 거 옷이 터지고 막 이거 괜찮은데?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아 그리고 보니까 기념 스킨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러시아서 그 기념으로 아, 세주안이 그 불곰을 탔는데 네. 그거 우리나라도 팔겠죠? 그렇겠죠. 다 팔겠죠 그런 거는. 세주안 전혀 관심이 없지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어 맞아 비키니 레오나도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떡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도 이미 그 발표가 됐는데 네. 계획은 있다고 했었어요. 그 수영장 직스 뭐 이제 아케이드 소나 그때 그 시리즈 보면은 그쵸, 그쵸. 뒤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비키니 레오나도 있고 다른 스킨의 떡밥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비키니 레오나가 그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그냥 기획 단계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언젠간 나오겠지 기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오려면 사실 여름 때 나오는 게 맞으니까 조만간 나오든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 일러스트 타릭 있지 않나요? 타릭도 있고 그 아마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아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문도였나 뭐 생각보다 많이 숨어있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타릭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한 아 리븐이었나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카오스 온라인이 최고죠. 되게 많더라고요. 그 남성 캐릭도 그 보면은 안전요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뭐 앉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보고 넘어갔는데 일일이 누가 다 찾아서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네. 굉장히 뭐 많아서. 딴 얘기 하지만은 그런 비키니 그런 의상 카드가 카오스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서 아, 예. 여성 챔프 한 3개 정도랑 남성 챔프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카드를 직접 그 챔프를 골라서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만 원이고요. 이 그 랜덤으로 그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카드는 한 8,000원이었어요. 근데 8,000원 카드는 남자 캐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남자 캐릭인데 뭐 의상이 여자 옷이라고 아, 그건 아니에요. 에이 뭐야. 아 타고 날라고 했잖아. 깔라고 써와서. 아무튼 짜증나잖아요. 에이. 자기는 여자 캐릭터 그거 사고 싶었는데 막 이게 나오니까. 전 또 랜덤으로 된다길래 남자 캐릭에 뭐 아. 여성 스킨인 줄 알고. 돈 깔아야지 했는데 아니요. 비키니 탈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흥미 없으니까 이 얘기 그만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LCS? LCS 얘기도 있고요. 이건 간단하게 단신으로 전해드리고 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국 대회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좋았다. 제닉스 스톰이 월드게임 마스터 토너먼트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오프라인인지 아닌지 오프라인이라고 그 적혀있길래 아, 그럼 중국 갔다 온 거네요? 네. 그렇군요. 이게 상금에서 뭐 생활비나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빼면 그렇게 많이 안 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아 그런 거 지원 안 해주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희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최초 팀 대상이 이제 NLB 상위권 팀이라 가지고 이거는 컨택되는 단계에서 제가 그 작업을 했었어서 소식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짧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체류도 잠깐 한 거가 됐네요. 그러면 네, 오프가 뭐, 확실하면. 그리고 어쨌든 8,000달러 정도 상금 받아왔으니까. 네. 마스터즈 우승했고. 네. NAB에서, 아, NAB 챔스 지난 시즌에서는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챔스는 두 팀이 다 출전을 했고 뭐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제닉스. 네. 스톤블라스트.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아, 이렇게 자주 우승하는 팀이 아니어서 축하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벤트전이잖아요. 말씀 조심하시네요. 이벤트전이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아, 우승해야죠. 그쵸, 그건 그렇긴 한데. 네. 2위는 간마니아 배워주고 3위는 W 아카데미네요. 네. 아무튼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4회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뭐 KT 블리츠였죠? 블리츠 뭐 블리츠인데 하여튼 뭐 그 불러달라니까. 저는 근데 여전히 크트브가 너무 입에 익어서 블리블레 그러고 있으니까 그 인도 노래 생각나네요. 블리블레블레 막 그런 노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인도 노래 있습니다. 블리블레블레 뭐 치시면 네. 나 블리블레블레 이렇게 치시면 나올 텐데 아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LOL 말고도 많은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KTV의 B가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을 또 중계를 나이스게임TV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본선은 네. 저희가 방송을 안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해외 리그 정리를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CS 유럽 현재 이제 MIM이 첫 주차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서 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또 그 사이에 알터네이트 팀이 네.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가미게이밍도 어쨌든 잉! 막 이랬는데 여전히 네. 뭐 그래도 뭐 부자는 망해도 상대는 먹고 산다고 네. 네. 대충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일단 이지라던가 프라티가 가장 마음 아픈 거는 SK겠죠? 근데? 여전히 오슬로스는 너무 예. 네, 아, 참 네, SK는 항상 떴다가 떨어지고 떴다가 떨어지고 그러네요. 극명한 것 같아요 약간. 네. 확실히 EU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지금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렇게 신의 돌풍?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이 되게 애매하게 이걸 돌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북미는 C9이 정말 치고 올라오고 네. 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TPA가 AHQ에게 네. 꺾이게 됐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세대교체의 느낌. 1세대 게이머들이 다 이제 퇴물이 돼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네. 그런 과정.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얼터네이트 팀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미드라인도 네. 굉장히 세지만 크리톤이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으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사실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쫙쫙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로 그렇죠.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방송 중에 짚어드리지 못했지만 AMD 게임 익스페리언스 인맨에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오늘 혼수종은 나오지 않나요? 대신은 저도 다 참여. 아, 내일이구나. 오늘 스톰 나온 걸로 기억하네요. 네, 보시고 그 겹치는 시간대 나이스게임TV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이화진 옆에 도움 말씀 주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꼭 주셔야 됩니다. 아, 네. 도망가지 마시고요. 강승현 해설 그리고 하강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